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업사이클링 작가인데요. 이번에 제주 해양 쓰레기 중에서 파이로플라스틱과 관련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은 결국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가를 오염시키고 또 다른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파이로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의 제주지역 조사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이 닿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어업과정에서 생기는 부표나 뭐 낚싯바늘, 그물, 뭐 밧줄 등이 많이 있고요. 또 일반 육지에서 버리는 뭐 페트병이나 생활용품 등의 쓰레기들이 이제 뒤엉켜 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 종류는 플라스틱이 주로 이루고요. 뭐 스티로폼이나 비닐 종류 역시 같은 석유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만큼 독성 물질이 강한 해양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플라스틱 종류는 다양한데요. 폐 어고에서부터 페트병, 일회용컵, 라이터, 화장품 용기, 그릇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가 바다가 되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업사이클링을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 제주 해안가를 주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해양 쓰레기 종류 중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나 아니면 시글래스라고 하는 유리 종류나 아니면 폐 그물, 스티로폼 아니면 유목까지도 뭐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새로운 업사이클링 재료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제주에서 흔히 보이는 현무암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플라스틱입니다. 이곳이 돌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현장입니다. 폐 어구나 생활 쓰레기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장입니다. 파이로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불꽃 플라스틱 혹은 뭐 방화 플라스틱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뭐 원인이 아직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해안가에 쌓여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불법 소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법 소각 과정에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뭐 그물 등이 뒤엉키면서 소각됐고 그 과정에서 그을음이 생기고 그것들이 더 단단하게 엉켜붙으면서 돌 모양의 이런 플라스틱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무암이 특징인데 이런 구멍이 뚫린 현무암에 플라스틱이 엉겨붙은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구멍이 뚫린 이 돌과 매우 흡사하고 매우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파이로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19년 영국에서 학계에 보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파이로플라스틱은 육안으로 돌과 구분이 매우 어려워서 쓰레기임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래 머물면서 끊임없이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파이로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플라스틱인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가까이에서 들여다봐도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쪽에도 돌처럼 부서져서 역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게인데요. 파이로플라스틱은 무척 가벼워서 물에 뜨기도 합니다. 부식도 쉬워서 금방 잘게 쪼개지고 쪼개진 조각은 해양생물의 먹이로 그리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의 유해성을 하루빨리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로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이번에 준비된 전시 작품들은요. 대표적으로는 해안가에 떠밀려온 플라스틱 중에서도 파이로플라스틱이라는 이 변형된 플라스틱을 주로 다뤘고요. The Color is Fake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값싸게 소비되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더 빠른 시간에 혹은 더 강력하게 소비를 위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화려한 색깔들을 갖고 있죠. 이 화려한 색깔들은 결국에는 일회용이나 짧은 기간에 사용된 뒤에
버려지는데요. 이 버려진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이 부속물들이, 이 조각들이 다시 해안 쓰레기로 떠밀려 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떠밀려 온 이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결국에는 인위적인 색, 소비를 위한 색, 가짜의 색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시를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블랙문이라는 제목의 전시 작품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부표, 플라스틱 부표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최근 전시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파이로플라스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제가 처음 파이로플라스틱을 알았을 때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돌 표면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해양 쓰레기들이 불태워져서 이런 표면이 되었다고 하니까 놀랍고 환경에 대해서 다시 자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역사의 일부로 남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질하게 또 우리 지금 현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플라스틱 소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은 인간의 이기심이 나은 증거입니다. 지난 2000년 인류세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한 해 도살량이 650억 마리에 달하는 닭뼈와 2015년까지 생산량만 무려 83억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축적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지구로 바뀌고 있음을 인류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이 지구의 역사 과정 중에서 지구가 멸망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여섯 번째 대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특히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류세 제주의 흔적은 제주에서 발견되는 해양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특히 우리가 기존에는 잘 몰랐던 돌과 매우 흡사한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한 이 환경 문제가 우리 가까이 있구나, 결국에는 지구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시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더 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돌을 물려주고 맑고 깨끗한 하늘과 바다를 물려줄 수 있게 함께 문제를 직면하고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